어우, 사람 보기만 해도 토설려. 잠깐만요, 마을 좀 갈게요. 자, 이분은 일단 그냥 현금 박치기로 시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캐 시바인 삼지창이랑 뭐 세팅 잘돼 있고요. 백호호는 폐왕을 증명하는 수령, 이거 어디서 얻으신 거야? 그다음에 개봉비 200레벨에 복희의 거울, 딱 봐도 그냥 현금 박치기 한티 나죠. 기린, 맹호, 맹호의 추경부 껴 있습니다. 아르주나 저격수 석포도 있습니다. 초선, 와, 초선템 왜 이래 이거? 아니 잠깐만, 초선템 왜 이래요? 말, 벌, 그다음 주몽, 페르난도가 주장 분양 연유문 자초. 그냥 잠깐만, 이거 얼마 쓰셨어요? 저희 이거 얼마 쓰신 거예요? 게다가 돈도 많아. 아, 근데 이것도 많이 뚫어 놓으셨네. 시작한 지한달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개떡님의 이제 고민은 내가 봐도 알것 같아요. 일단은요, 지금 딱 보면은 격수가 세 마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초선을 그만 키우세요. 초선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키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존나 사치예요. 이것도 내 생각에는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정령도 이거 잘못 세팅하셨어요. 물이랑 바람이나 불을 키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님은 이제 광목이시니까 불을 키우세요, 불. 얘는 말봉이 왜 키우시는 거예요? 이거 별로 필요도 없는데, 원클라면은.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이고, 잘하셨는데, 참. 내가 기린을 할 건지, 아니면은 백호를 할 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초선을 계속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키워봤자 뭐 상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얘네들 쩔병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 얘 꿀벌,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돈이 없으시면은 꿀벌을 파셔야죠. 그래야 기린 공기뿔 사지. 지금 약간 돈이 모자라요, 솔직히 말해서.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요, 광목이 나왔다 칩시다. 광목을 뽑을 때까지 아마 상재가 한 20억 정도 더 모일 거예요. 그러면 40억인데요. 님 무기도 못 사요. 현실적으로 꿀벌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아. 질병 분류, 다격수, 결정장애. 자, 일단은 좀 싫어도 이제는 격수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격수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격수 정리. 보텐 목표가 몇이에요? 현재 보텐 목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220 합치면은 이게 한 보탯이 한600 초반? 600 초반일 거거든요? 근데 풀보탯을 하려면요, 그 기린 사냥 먼저 하고 나머지 그한 기린 248부터 백호 사냥하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이요, 절대 순탄치 않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일단 초선템을 정리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초선 아이템 정리. 근데 아니 1그 주작기 4 사령은 그냥 한 번에 파세요. 한 번에 파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린 세팅을 어떻게 하시냐. 일단 기린부터 사냥합시다. 기린 사냥. 일단 화염거인. 아, 지금은 화염거인. 일단은 거북공사 가요. 거북공사. 고깃불 사고, 이불 사고, 지금 200부터 210까지 거북공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10대면요, 그 뭐지? 변공명. 210대면 변공명 태각투,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연거 있고. 그 낙수셋은 좀 나중에 정리해야 돼. 낙수셋을 풍뎅셋으로. 풀밑셋이요? 아, 근데 풀밑셋은. 아, 뭐, 그래. 돈 있으시니까. 210 되면은. 밑에 풀밑셋. 아, 풀밑셋 좋죠. 풀밑셋 좋아요. 아주 그냥. 그 다음에 225 되면요. 그 변화마의 주작기장. 안 팔리는 거 내 알바 아니에요. 내 캐릭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함. 내 캐릭 아니니까 그거 팔리던 말도. 아니, 내가 의사지. 내가 뭐 재무관리사야? 저기요, 나는 의사지. 재무관리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템을요, 그대로 이거를 백호 광목이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템들을 다 팔지 마세요. 풀미셋 이런 거 있지. 팔면서 하지 말고 풀미셋 끼다가 그 다음에 225 되면 변화마 주작기장을 사. 그리고 풀미셋 그냥 냅둬. 그 다음에 백호 사냥할 때 또 백호 210 되면 풀미셋 끼고 225 되면 이게 물려주는 식으로, 물려 형제들이 옷 물려있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혹시 코끼리는 생각이 없으신지. 뭐 나는 돈이 썩어 넘친다. 바로 그냥 그 봉돌 105개 사서 바로 고고고고. 네,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코끼리는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님 그냥 이러면은 폴버텍 광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각도울이요? 각도울은 아니야.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은 뇌 터져요. 그냥 적당히.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목이랑 코끼리 다 나오면은 이제 각도를 천천히 준비하시면 돼요. 자, 뭐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무튼 이제 정리하자면은 격수 뭐 할지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초선 아이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린 사냥하시면 돼요. 여기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어차피 백호 수업은 다클라 효율이 안 나와요. 경배인 중인데. 예예. 지금 정리하냐고요? 근데 님 고깃불이 없잖아요. 고깃불 살 돈도 이거 안 돼요. 초선 템을 정리하세요. 그냥 일단은 뭐라도 하나 팔아가지고 고깃불을 채워. 그 다음에 바로 기린 사냥을 하세요. 일단 지금 빠르게 팔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주작기시입니다. 아, 이거 사사령의 주작기를 빠르게 정리하고 고깃불 사시면 될 것 같아. 그냥 뭘 팔아서라도. 아, 낙수셋 있네. 낙수셋 팔고 하면 되겠네. 어딨냐? 낙수셋 그냥 좀 싸게 빨리 팔아. 우리 서버가 23억이거든 지금? 고깃불 여기 21.5. 오! 빨리 이 사람한테 긴말, 지금 긴말해도 돼요? 아, 잠깐만요. 개떡님 지금 사도 돼요? 지금 21.5에 판대요. 안녕하세요. 고깃불 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아, 뭘 사냥하는 걸 보여줘요. 나는 처방을 할 뿐. 야, 내가 재활치료 한 다음에 의사가 재활... 아, 제거하세요. 자, 아무튼 뭐 구하는데 실패했고요. 빨리 고깃불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봐봐, 팔렸잖아. 이 순간에 팔렸어. 이럴 줄 알았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캡처 떠가지고. 더 궁금하신 거는 이제 이메일 답변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메일 답변할 때 이제 또 사용료 10,000원 입금해주세요. Thank you very much.그 돈은 농담이에요. 돈 달라는 건 농담이야. 아, 뭘 장의사야. 아니, 완전 깔끔하게 해드렸구먼. 이 정도면 돈 낭비 없이.